시청자 여러분, 서산 아미고 기행하러 왔습니다. 이 뒤에 이 멋진 성이 있는데 여기가 서산에 있는 해미라는 동네에 있는 읍성입니다. 읍성은 산성을 우리는 보통 성이라 하잖아요. 행주산성, 뭐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읍성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읍 한가운데 있는 성이라 그래서 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성공 본부장 그리고 박재환 당진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평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육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예전에는 바닷가 물이 요 바로 앞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어허. 주로 곡창지에서 난 그 쌀 같은 거 농수산물을 갖다 실어 나르던 곳이에요. 그래서 해상무역으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구들이 많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노략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와 맞닿은 평지에다가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아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성이 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읍성의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두 군데입니다. 예. 하나가 어디죠? 여기 해미 읍성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저 남쪽에 있는데 낙안 읍성입니다. 낙안. 예. 낙 그렇게 두 군데가 읍성. 그 읍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나요? 어디? 고창입니다. 고창. 예. 고창에 있는 건 고창 무슨 읍성. 읍성이에요? 고창 읍성.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 있고요. 예, 마지막 고창 읍성은 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성이 이렇게 좀 그 돌로 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넓은 이렇게 좀 광야처럼 이렇게 광장처럼 돼 있지만 어서 오세요. 그 나간 읍성 같은 곳은 네. 실제로 그 방어했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런 식의 네.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나가는 읍성도 가보겠지만은 요 해미 읍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곳은 카톨릭을 믿었던 그 신부님 신도들이 예. 교수 당했던 그런 그 카톨릭으로 보면 성지이기도 예. 합니다. 순교지.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고성호 TV에는 이렇게 자유분방합니다. 얘기하려고 섰다가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그 사이에 우리 다른 아미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기 고북에서 이용군이라고. 예, 예, 예. 이용군 아미고님. 예, 우리 여기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셔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했더니 지금 오셨어요. 어디요? 고북이요? 고북 옆에 고북. 여 바로 옆에. 해미 옆에. 아, 해미 옆에가 고북이라는 예, 동네요. 예. 네, 우리 자유분방한 박재환 아미고님. 다 끝나셨어요? 자, 예,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아미고 기행 시작해야 되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여기는 해미 읍성입니다. 박사님하고 다 함께 예 읍성을 한 바퀴 삥 돌려볼 거예요. 그런데 서산 해미하고는 별 관계 없는 분입니다. 예, 당진 본부장이십니다. 여기 관계 있는 분은 여기 계십니다. 고북에서 오셨습니다. 바로 옆 동네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가시죠. 여기 은신님하고 공사장님들 시간 딱 맞췄는데 안녕하세요. 예. 예, 괜찮아요. 알라. 지금은 이렇게 개발 도시는 뭐야? 개인집도 굉장히 많았어요. 70년대에 다 저기 뭐야 복원했어요. 허물어진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다 살고 학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그냥 있고. 그냥 마을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성은 다 허물어졌었고. 다는 허물어지지 않고 일부만 허물어졌고. 네. 허물어진 데 복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읍성의 기능이 거의 사라져 있던 그냥 네. 마을로 돼 있다가 네. 다시 성도 쌓고 네. 안에 있던 건물들 다. 없어요 버리고 서문 동문도 다 없었는데 다시 복원하고
나무는 그냥 있었어요. 진나무는. 아 여기 네. 진나무만. 진나무만 그냥 있었고 나머지는 그 요거 요쪽 성 쪽으로다가 전부 다 그 주택이 있었어요. 뺑 들어가면서 다 복원을 다시 한 거죠. 이 안에 들어와 사셨던 분들은 진짜 그 좋은 데 사셨네. 사방이 다 이렇게 벽으로 쳐져서 막아주고. 네, 이 그 부분을 덧붙여서 제가 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성들이 보면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네. 이 돌이 색상이 조금씩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그 돌들이 예전에 여기 집 짓고 요 주변에 집 질 때 그 일본 순사들이 요 돌을 빼다가 집 지라고 다 시켰어요. 아 일부러?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이 아니 돌이 반듯반듯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다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돌들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형이 복원이 돼 있지만은 저쪽 뒤편으로는 형편없었어요. 예전에.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사실은 여기 있는 돌이 여기서 가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요거 복원 사업을 할 때 집에 주춧돌로 놨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마당에 그 이렇게 이제 그 물레로 갔는데 옆에 또랑 이런 데 이제 해서 만들었거나 빨래터로 만들거나 예, 예. 그 이제 저 그 이 빨래방망이 두드리는 그런 걸 만들었거나 했던 분들은 그 돌을 자진 신고를 해서 좀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 예, 이거 복원을 할 때 그런 스타일로다가 이거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들이 보면은 외부에서 온 돌이 없어요. 다 요 주변에 있는 그 예전에 빼갔던 그 돌. 아, 그렇군요. 그게 다시 와서 여기에 쌓여 있다 보니까 색상이 많이 다르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는 뭔가 돌을 갖다 드리고 뭐 보상을 받으신 분.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 허물어진 돌도 예. 주민들이 안 가져갔어요. 거의 저쪽에 그 서문 쪽에 있는 돌들은 예. 많이 허물어졌었거든요. 예. 그 돌들을 그냥 보관을 하다시피 가져가질 않았어요. 요 앞에 그 이제 요 읍내리 사람들이 좀 가져갔죠. 가져가서 자기 집도 수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복원하기가 꽤 쉬웠어요. 네. 그때도 이게 왜 서울에도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안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 예. 예,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성박 사람이라고 좀 그랬거든. 여기도 그랬나요? 그랬어요. 예, 예. 성한 우리도, 사람들. 요 방앗간도 큰 방앗간이 요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 우린 성한 사람이야. 예. 아이고 성 밖에 것들. 그럼 성 밖에 것이었나요? 성한 사람이었나요? 아 저는 그러니까 성 밖에도 한참 변방이죠. 저는 저 뭐야 바로 여기 오황리라고 예. 가마귀여자 학학자 오황리라고 여기 향교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 해미읍성 앞쪽으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아, 요거 상가가 많이 들어선 이유는 몇 년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여기 와서 이틀 밤을 주무셨거든요. 아하, 여기서 예, 여기 그래서, 성지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많이들 주택을 좀 수리하고 오시기 전에. 예,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여기 일대 상가가 조성이 그래, 됐고 상가가, 카페가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상가가 형성된 지가 그분이 오셨다 간 후에 아하. 여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예, 예. 엄청 잘 돼요. 이 지역이 이제 그 천주교 신도들이 숭배한 곳들이 많아서 성지들이 많아서 이게 천주교 신도들의 순례길 네, 돼 있거든요. 요 앞에 가면은 천주교 그 저게 있어요. 그 거기가 이제 포강이라고 그러나 그 포강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천여 명을 갖다가 그 수장을 시켰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 아마 거기도 성지고, 네, 거기도 성지고. 저쪽이 설매 성지가 있고 김대건 신부님 네. 그래가지고 요 앞에 그 개울이 있거든요. 개울에 그 물이 그 시체가 많아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예. 약간 우리 저 천주교 신도들이 하루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 걷는 순례길의 코스 중에 하나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읍성이 성 있잖아요. 성에서 제일 봐야 될 게
성벽, 지금 성벽 위에 막루잖아요, 여기. 성벽 위에 올라오면 그 성벽의 넓이에요. 이게 그냥 벽처럼 쌓는 게 아니고 이 성벽 위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수레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리장성 가면 폭이 높잖아요. 한 6차선, 8차선 도로 정도 될 정도로 넓잖아요. 부대가 행진을 하고 서로 마주쳐서 갈 정도의 넓이로 쌓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냥 벽만 쌓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이쪽은 완전히 그렇게 복원이 안 되는데 저 북쪽으로는 그렇게 이런 넓은 돌로 해서 저 복원돼 있죠? 예, 예, 넓게 돼 있어요. 그쪽.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아, 안 가보셨구나. 이 여기 둘레가 약 6km가 2km가 조금 넘어요. 2km입니다. 예, 2km 한 바퀴가. 이 성벽 위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돌 수 있어요. 아, 그래. 예. 성벽 위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하미를 전체를 둘러봅시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직진하셔야 돼. 아, 직진해야 돼요? 예. 예. 시간이 너무 늦어요. 아, 그런가? 예. 그렇게 도시면 안 돼요. 저 알겠어요. 예. 볼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가면은 조금 야트막한 그 동산처럼 돼 있어요. 네. 다 볼 수 있는 그쪽으로 직진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님, 이 북은 왜 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갖다 놨대요? 그건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재한 본부장님이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놔두고 치라 그러면은 며칠 안 가. 이걸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꼭 이거 진짜? 하고서 칼로 한번 그어보거든. 한 3일이면 절도 안 나죠. 3일이면 절도 안 나죠. 자, 그러면 직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 어릴 때 여기 옛날 여기서 여기 와서 놀고 그러셨겠네. 초등학교 운동장이었거든요. 아, 여기가? 예, 금연학교가 안에 아예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전 여기 초등학교 나왔죠. 그러네. 우체국이 여기 있어요. 후자였을 때.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Play dead,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 I feel like you think that this amusing. Sitting there gaslighting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여기 올라오니까 저기 지금은 여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까지 예전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읍성인지, 여기다 왜 성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바다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예전에 저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다가. 저 빨간 지붕 있는 저쪽에. 아, 그 정도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야. 이게 성이라는 게 이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목에다가 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올라올 때는 좀 힘들었는데 올라오니까 좋네. 예, 옆에서 보이는 게 저 대나무 대숲이네. 예, 바람이 조금만 더 불면은 이렇게 바람에 대나무가 이렇게 싹 눕고 하는 그런 아주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겠죠. 여기 서산이잖아요. 예. 저는 서산 하면 어리굴젓밖에 모르겠어요. 어리굴젓을 좋아하는데 예. 집에서 담가 먹어요. 집에서 예. 그거 좀 주세요. 근데 나 이제 겨울에 제가 드릴게요. 아, 그 만들어서. 철이 있어요? 철 있죠. 지금은 안 되죠. 아, 네. 네. 어떡하나. 네. 아, 저는 그래서 이 겨울에 한번 더워야지. 그 어리굴젓 말고 또 뭐 있어요, 서산에는? 마늘이 이제 그 스페인 마늘하고 토종 마늘하고 두 종류거든요. 스페인 마늘을 왜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생산되니까. 여기서 스페인 마늘을. 예, 여기 생산되니까. 그게 스페인이 아니라 서페인인가? 그 전에 서울서 살 적에 네. 그 마늘 축제를 이거 태안에서 하더라고요. 네. 태안에서 할 적에 내려가지고서 그 안면도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한번 사봤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안면도 마늘이. 안면도 마늘. 예. 정말로 맛있어요. 그걸 그 저기 그게 뭐, 스페인 마늘이에요? 아니 아니요. 저기 토종. 토종 마늘. 예, 육종 마늘. 안면도 토종 육종 마늘. 예. 어. 맛있는데 그걸 그 대청봉 가서 잠자면서 그걸 그 돼지 그 삼겹살 끓이, 삼겹살 끓여 먹으면서 그걸 먹었더니 달아요, 달아. 아, 그래요? 네. 가만 있어봐. 이게 좀 복잡하네. 그냥 안면도 마늘 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대청도 가져가야 돼. 대청봉. 대청봉. 이 토종 마늘의 씨가 가이도에서 나오는데. 가이도? 네네. 가이도에서 어. 그 씨를 수급을 해서 안면도나 서산 일대에 심으면 토질 때문에. 아, 비슷해서. 가장 예 좋아요. 가이도는 어디 있는 거래요? 어디요? 가이도는 어디 있는? 가이도는 이제 여기 이제 서산에서 섬에 있어요. 어. 섬에서 이제 그 토종씨가 거기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뿌려서 하는 건데 토질이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 유황을 뿌려요. 어. 유황을 뿌려서 그 인삼가에 쓰고 있는 유황 마늘을 수급을 해요. 그 마늘 재배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인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아니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정리할게요. 네. 서산에 있는 가이도라는 섬에서 보니, 네. 나는 토종 마늘의 씨앗을 저기 안면도에 가서 심어가지고 이걸 키운 다음에 저 설악산 대청봉으로 가지고 갑니다. 대청봉에서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삼겹살을 김치찌개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같이 드시면은 네. 달답니다. 레시피가 너무 길어요. 돈 주고 사먹겠습니다. 자, 그럼 압축해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예, 안면도 육종 마늘 최고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태안에서 마늘 그 저거 아, 해요. 축제해요. 축제해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태안으로 한번 가야겠네요. 아, 태안. 네. 그 안면도는 뭐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예, 한번 또 일정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늘, 자 어리굴젓 마늘 또 자랑할 거 있으면 생강. 팔봉 쪽에 생강이 엄청 많이 나요. 하하, 팔봉 생강입니까? 예, 그거는 어디서 서산 생강이라고. 서산 생강. 예. 예, 그건 어디 대청봉 말고 어디 가요? 그거는 백록담이요. 자. 생강. 아, 여기 참 땅이 좋은 곳이네. 마늘, 생강 이런 거가 맛있게 생산되는 데는 땅이 좋아요. 네, 그리고 감자. 감자가 좋아요. 요즘 감자가 일찍 심은 거는 5월 초부터 생산이 되거든요. 아, 그럼 지금 나왔네. 나왔죠. 어허. 그런데 비싸요. 비싸요. 20kg에 9만 원. 어이고 비싸다 감자 지금은.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6월 달로 들어섰잖아요. 약간 싸졌어요.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20kg에. 아하. 조금 있으면은 한 3만 원으로 내릴 거예요. 아, 네. 그때까지 기다려요? 네, 기다려야죠. 이게 시골에 사시니까 딱 고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싸면 맛이 없어요.
그게 맛있는 거지. 쌀 때는 진짜 맛없어요. 그거 비쌀 때는 요 감자 하나에 2,000원. 감자 하나에 2,000원. 네. 그래. 여기 또 우럭이 많이 나와서 우럭. 우럭? 응, 우럭. 우럭은 어떻게? 우럭은 바닷가에 그 노, 뭐야 어부들 때 잡죠 어부들이. 그 바닷가에. 좀 어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서해에서 나는 우럭 맛을 보여주겠다고 그저께 내내 고기를 잡다가 결국 실패하신 박재환 본부장님. 그래도 그 저기 맛은 분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예, 사인해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짐작을 했으면 하나를 좀 구해서 오시든가. 난 저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못 샀지. 우리 해미읍성은요 우리 이영근 안 의원님 그 국민학교 때의 그 추억까지 이렇게 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참 좋네요. 예, 예, 해미읍성 지금 저희가 여기가 해미읍성 뒤쪽에 있는 청허루라고 하는 곳인데 청허루에 앉아 있으면. 예, 저는 바다 쪽을 보려고 그랬더니 고성범 몸장 등판만 보입니다. 저 멀리 지금은 바다가 안 보이고요. 그냥 예, 숲하고 집들이 보이지만 시야가 확 트여 있어요. 예, 여기서 예, 여름에 오더라도 여기는 바람이 정말 선들선들 예, 부는 곳 같습니다. 예, 해미읍성 예, 꼭 한 번씩 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해미읍성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천년고찰입니다. 개심사 마음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예, 마음을 열어주는 예, 절 개심사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가 저 백제고찰이에요. 650년대 처음 이제 이 절을 세웠는데 그 후에 고려시대 때 다시 중창해서 지금의 모습이고 제가 이렇게 다녀본 사찰 중에는 별로 욕심 안 내는 사찰 같아요. 불사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조선 시대 때는 왜 이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많이 쇠락했는데 조선 후기 조선 말에 그 다시 그 불교를 중흥시킨 그 큰 스님 중에 경어 스님 계세요. 경어 스님이 여기서 잠깐 머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저희들 저는 이제 여기를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이 근처에 올 때마다 혼자 잠깐 올라왔다 가곤 하는데요. 예, 같이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요. 예. 그 화장하는 우리 누님들 얼굴 같아요. 단청도 입히지 않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 고색창연하게 예. 좋습니다. 화장 안 한 누님 누구? 자 올라가 보시죠. 아니 근데 참 우리 이용근 안 의원님 여기 소풍 왔던 곳이에요? 예, 저기가 저희들 어렸을 적에 이 나무도 굉장히 컸었어요. 어릴 때도 컸어요. 예, 어릴 때도 컸었어요. 지금 한 70년 전이니까. 보라 많아 여기 50년대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흔들고 그랬을 거야. 뭐 그래요. 그냥 감상하시죠. 예, 개심사. 예. 여기 초등학교 때 여기 소풍 하면은 여기 할 게 없네. 그냥 여기서 이 근처에서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뭐 이거 조금 구경하고 그러고서 또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 해미에서 걸어갔다 걸어 여기까지. 예. 그런데 보물 숨기기는 할 때가 많네. 예. 아주 단아하네. 대웅전이 아주 반듯하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서 있네요. 이게 다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개심사 다입니다. 여기 쪽은 아마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공간 같고
여기는 이제 종무소고 여기 대웅전이니까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세요? 예, 저 부천에도 그 박사님 여기 예 자주 뵀는데 네 인터넷상에 뵀는데 어느 동네 사세요? 아 저는 여기 앉으세요. 해미에서 예. 해미 예, 2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 갔다가 어이구. 이번에 들렀는데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됐네요. 어 그래 캐나다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아 토론토에 네. 사시는구나. 해미 분이시구나. 예 네, 원래 여기 초등학교 여기서 나왔죠. 중학교까지. 혹시 저 여기 해미 분이 계신데 해미 초등학교 다니셨는데? 나 운신군민학교 나왔어요. 나는 해미군민학교. 해미군민학교. 예, 예. 읍성 안에 있는 게 읍성 해미군민학교. 안에. 예. 그 난 운산. 예. 운산군민학교. 아 성박. 예. 성박. 성박에. 여 밑에. 여 밑에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가서 예.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20여 년 만에 이제 그 고향 오신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글쎄요,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뭐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심사 여기는 안 바뀌었네. 여기는 안 바뀌었죠. 예. 예, 여기는 헤로이신 거 같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여기 있고 옛날에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항상 소풍은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용님도 여기 소풍 왔대는데 여기 깨놨어요. 혹시는 저 여기 와갖고 서로 학교 다르다고 저 패싸움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뭐. 그나저나 그 구박사님 참 예.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아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찰이라서 아하. 네, 제가 오늘 지금 서산 그 아미고 기행하고 아. 있거든요. 아 참 아미고. 네, 그래서 오늘 해미 읍성 갔다가 계심사 갔다가 이제 저기 마해삼전불? 네, 마해삼전불. 네, 거기 들러서 그렇게 네. 올라가려고요. 지금 돌고 네. 있는 중이에요. 아미고는 그것도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 처음에 네. 부산인가 어디 처음에 네, 그 시작됐죠? 네. 맞아요. 여기 이게 아미고 모자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만난 김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미고 모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아니, 그나저나 그 뭐 해외에서도 더 열성적이에요. 그럼요. 예, 고 박사님 네, 그 네. 활동하시는 거 다 우리가 네. 다 알고 네. 정말로 큰일. 근데도 지금도 고생하시대요. 난 이거 이렇게 바뀌면은 아 좀 이렇게 좋아진 줄 알았더니 아 저 대통령만 바뀌고 아직 정치판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어서 오세요. 네. 흰다리 새우 사장님. 맞아. 아, 이거 흰다리구나. 맞아. 아들 아미고고요. 아들 아미고. 그 흰다리 하느라고 고생했지. 흰다리 새우 기억나세요? 찻길 옆에서 이렇게 저 판매했던 그 흰다리 새우요. 그걸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대하라 그랬다가 야단 맞았어요. 대하하고 다른다면서. 예, 맞습니다. 흰다리 새우입니다. 예. 대하는 양식이 안 돼가지고, 예, 흰다리 새우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흰다리 새우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많이 드셨죠? 아, 예.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정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철이 있다 그러대요? 예. 예, 가을에 8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월 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 다시 해요? 예, 8월 달에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예, 8월 네. 시작할 때 해드릴게요. 네. 아, 예, 그때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부자세요. 그런데 아버지 딸 아니고 됐네요? 예. 그래. 네. 자, 저 8월 달에 제가 흰다리 새우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목이 메네요. 네. 생각하니까 목이 메는 것 같아요. 네, 흰다리 새우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포장해서 주문하면 당일날 딱 포장한 상태로 도착하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싱싱한 새우입니다. 야 여기서요 계심사에 오니까 못 뵀던 분들을 만나게 되네. 그렇죠. 예, 아주 캐나다까지 와. 그러니까요. 캐나다에서 네. 오신 분도 있어요. 아. 예, 우리 저 이용곤 아미고님이 여기 맨날 소풍 왔었대요 국민학교 때. 아. 여 계심사로.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 박사님 여기 계심사를 방문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몇 명 인원이 지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산지 부장님이셔? 네, 서산지 부장님. 네. 우리 뭐 개심사 신도회장님? 원래 불교는 아주 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덕사. 저기 보면 저쪽이 이제 스님들 기거하시면서 수행하시는 요사체 같은데 저 이거 뭐라 하죠? 기둥. 저거 한번 보세요. 저런 나무가 아직 버티고 있네. 투박한 듯 하면서 그 곡선의 그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는 저 문도 저렇게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산뜻하지가 않아. 다 대충 해놓은 것 같은데 다 생각이 있어. 여기가 노스님들이 기거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이라고 하면은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스님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 입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네. 그 노스님들 은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큰 스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 아마 우리 신부님들은 정년이 있으신가 봐요. 70세인가? 정년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정년이 70세인가 있어요. 70세죠? 그러면 연금이 나간대요.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집도 살 집도 마련해주고 그런데요. 또 차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스님들은 그게 없던데요. 워낙 무소유를 강조해서 그러신지 스님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수녀원에서 올 때 갈 때 없이 된 성직자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분을 이제 장례 치르려고 이것저것 봤을 거 아니에요, 소지품을. 그랬더니 거기에 승적이 나왔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스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수녀원 거기에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스님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뭐 좀 이제 은퇴하신 스님들, 노 스님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최소한 좀 하기 위한 이런 운동들을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이에요. 여기가 이제 70년 중반까지는 네. 그 스님들이 여성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네. 한 엄청 많이 계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쪽에 지금 보이는데 요쪽으로는 이제 노스님들. 노스님들은 저 남자 스님들이야. 예,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노스님들이 여기 이 아래에 동네에 이제 그 지금 집이 몇 가구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예. 이제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천자문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에서 스님들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그 스님들한테 천자문을 배웠어요. 아하. 여기서 어렸을 적에. 또 보통 천자문은 하늘천 따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님들한테 배울 때는 아 똑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알아봐, 뭐 알아밀다 이렇게. 아, 그거는 이제 그 천자문을 떼야만이 그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천자문 떼야죠. 아 천자문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초까지 배웠어요. 불경 들어가기 그래서. 직전에 그만두시구나. 예. 그 아마 분명히 스님은 불경 가르치려고 시작했을 텐데. 맞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왜 열심히 오면서 이렇게 배웠냐면은 예. 누룽지 얻어먹는 재미로 예. 여기가 가마솥 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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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그 이 스님들 밥을 하는데 아 여기 예, 여기가 네. 예. 그럼 저 가마솥이잖아요. 그렇지. 예, 저기에 누룽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누룽지가 그 누룽지를 그 노스님이 갖다가 놓고 우리들을 그 이제 천자문을 가리키시면서 예, 그거 누룽지 한 조각씩을 다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저 계심사에 오니까 그냥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저 내려놓아지고 열리는 것 같아요. 좋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좋네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건 아니고 이 계심사 이 공간에 예,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단아하고 담담한 예, 그런 공간에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 열리는 것 같으네. 예. 근데 저쪽 방이 예. 스님들 참선하시는 아 저쪽이 요 방. 요 방이 예. 계심사도 식후경이라고 아 계심사도 식후경 여러분 계심사도 식후경이랍니다. 새벽에
농어를 잡았대요. 아. 농어를 갖다가 뭐 조리를 해왔대요. 회를 떠서.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려가서 꼭 여기 저 사찰에 들어와서 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식구경이라서. 자, 이제 내려가십시다. 아이고 참. 여러분, 이 계심사는 뭐 일 때문에 오는 거 말고요. 그냥 어디 지나가다 약간 시간 여유 날 때 정말 좀 마음 내려놓고 한가지게 한 30분, 1시간 앉았다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심사를 갔다가 고성범 본부장이 계심사도 식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심사 근처에 밥집을 찾았는데 원래 우리 가려고 했던 밥집은 휴일이라서 놀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그냥 여기 시골에 있는 그런 밥집이에요. 근데 웬 회냐, 이게 농어인데 우리 그 흰다리 새우 있잖아요. 흰다리 새우 청년 김덕주 아미고님이 좋은다고 이거 어제 농어를 낚시해서 잡았대. 농어 잡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를 쳐가지고 이렇게 쫙 준비하셨어요. 이런 거는 네 개나. 그리고 이거는 저 자기 그 집에서 키운 상추. 맛있어요. 예. 이래갖고 지금 우리 이 식당에서 저 밥 시켜가지고 같이 좀 점심 먹고 있습니다. 아, 시골에 오니까 이런 맛이 있네요. 좋잖아요. 이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컨셉을 이렇게 했죠. 아, 컨셉은 맞아. 컨셉은 맞는데 계획은 아닙니다. 맛있는 상추는 이게 먹으면 달아요. 근데 이게 달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 농어 잡는 게 좀 어렵다고는 그러던데. 다른 어종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는 그렇지. 있는데요. 네. 예. 이것만의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농어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미가 약해가지고. 예, 정확하게. 후킹돼도 예. 잘 빠지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잡은 농어가 요만한 격? 이만한 격? 아, 이게 3kg짜리 농어 두 마리 떠온 겁니다. 요만한 격? 예, 예. 3kg는 그거보다 70cm 정도 되는 걸로 떠왔습니다. 예, 3kg. 예. 야, 3kg 두 마리면 엄청 낚시 잘하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원래 잡힌 고기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데? 그래, 우리 고성범 본부장의 최대어 기록은 10m짜리입니다. 아, 예, 30년 전에 잡았던 게 그 네. 사이 컸어요. 처음에 잡았을 때 29cm짜리였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애가 커졌어요. 지금은 거듭해. 오랜만에 거졌어요. 저희 저 선친이 유일한 취미가 낚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다니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평생 낚시가 취미예요. 근데 그때는 바다 낚시는 꿈도 못 꾸고 다 저수지 민물 붕어 낚시. 근데 뭐 낚시가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장비만 좀 바꿔서 바다 나가면 재밌게 낚시할 수 있죠. 우리 저 다음에 바다 한번 같이 갑시다.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예, 그리고 저 흰다리 새우는 지금 열심히 잘 자라고 있대요. 예, 그래서 8월부터 출하래요. 8월. 그러니까 8월에 흰다리 새우 출하할 때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낚시 유튜브도 하는데 그것도 흰다리 새우 출하할 때 낚시 유튜브도 제가 주소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낚시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온다고 우리 박재환 아미고님도 어제 그저께 우럭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뭐 실패하신 거죠? 진짜 실패라기보다는 네, 꽝이죠. 맞아. 그러니까 네. 아니 혹시 입질이 오는데 댓글 달아야 돼 갖고서 못 거치고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낚시는 네. 우리 저 흰다리 새우 아미고님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저 이렇게 나와서 무슨 저 정해진 목표 없이 진짜 컨셉만 딱 하나 가지고 다니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하는 맛이 나요. 고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요. 예. 식당 이름이 들녘이네요. 들녘. 예, 예. 참 이게 이 정겨운 이름이거든요. 들녘이라는 게. 아니, 이 예? 근처가 산이 있는데도 산이 언덕 같아. 부드러워요. 네, 예, 그렇죠.
서해안 거의 다 산들이 얕아요. 얕아서 그 농사 짓기도 좋아요. 이용구라는 분이 그 개심사를 내려와서 여기 식당에 왔는데 갑자기 돌발 제안을 하셨어요. 천장암을 가자. 천장암. 천장암이 어떤 곳이에요? 그 이제 삼전불상은 박사님이 몇 번 다니셨으니까 예, 예. 안 가본 데 천장암이 네. 천년 고찰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기서 만공수님하고 경어스님이 예. 거기서 득도 오셨거든요. 만공수님은 상당히 오래 계셨고 네. 경어스님은 한 몇 년만 있다가 금강산으로다가 가셨다고 해요. 예. 유교사변 전에. 네. 그래서 거기가 뭐 백제 고찰로서 유명한 천장암. 예. 알겠어요. 예. 경어스님과 만공스님이 그 득도하셨다고 하니까 그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예. 최근에는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최인호 비석도 많이 세워놨고. 아, 그 최인호 씨는 이제 별세했으니까. 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된대요. 그리고 좀 외져 있어. 그래가지고 대신에 거기 가는 대신에 천장암을 가는데요. 그렇다고 백제의 미소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백제의 미소를 보시겠습니다. 오메. 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백제의 미소예요. 예. 백제의 미소가 지금 진짜 웃고 있는 분. 네. 네. 그럴게요. 예. 뭐 혹시 저 뭐 궁금한 것들 없으시죠? 먹느라고 정신이 예. 없어서. 아, 농어가 맛있나가 봐. 뭐 다들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먹겠습니다. 맛있게 예. 드십시오. 끝이에요. 네, 지금 제가 고성범 본부장한테 끌려서 마의 열의 삼둔산 저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야 된답니다. 이쪽입니다. 네. 여기 진짜 많이들 오셨네. 예? 이 지역에 진짜 명소는 명소네. 아, 계곡 좋다. 여기도 소풍은 그랬어요? 아니, 여기까지 못 오죠. 여기는 좀 달라요? 옛날에 뭐 길이. 옛날엔 여기가 길이 험해서. 길이 없었어요. 함부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요. 그럼 우리 고본부장은 여기를 언제 왔길래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여기 저는 지금, 서너 번 왔었고요. 뭐 겨울에도 와봤고, 뭐 봄에도 와봤고,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가 뭐가 이렇게 좋다고 나를 끌고 온 거예요? 아, 이 열의 삼존불이 이게 밖에서는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해가 하루 종일 떠서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갈 때 그 삼존불의 그 부처님의 상이 변해요. 어허. 햇볕에 따라서. 어허. 그런데 그 햇빛 받고 찡그리시나? 아니요. 웃어요. 아, 웃어? 살짝 미소로 머금듯이 보여요. 그래서 백제인의 미소, 백제인이 저렇게 웃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백제인의 미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백제인의 미소를 보러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바로 뒤에 여기 있는데? 그 옆에 세워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지요. 지금은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 비바람에 노출이 되면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무로 된 전각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번을 왔었는데 그 중에 세 번을 전각이 있는 채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원래 이 전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가 왜 백제인의 미소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전등을 켜가지고 햇볕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면서 전등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부처님이 이렇게 입을 아주 근엄하게 다물고 있다가 미소가 살짝 피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움직이시면. 그럼 이쪽에서 그쪽으로? 예, 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2m, 한 3m 정도 되는 전등을 가지고 이게 햇볕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게 안타깝고 아깝잖아요. 이게 원래 있던 데서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 이제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전각이 지금 철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눈비와 이제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원래 예술품이랑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최고고 정말로 훼손돼서 더 이상은 이제 원형이 훼손되겠다 할 때는 이제 보존을 하는 게 좋은데 아마도 이 전각을 없앤 것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원래 이게 미래 그 마이 삼존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이 상태가 가장 적절한 시기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지금 낮에 와서 그런데 아침에 오시면은 부처님 얼굴에 햇볕이 비추어서 굉장히 자애로운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만든 분이 백제의 분이시니까 백제인의 미소를 갖다 본따서 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그 많은 그 우리나라 그 예술사가들이 요 삼종물을 보면서 백제인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수까지. 아니, 해설이 아주 너무 아름다우시면서. 아유. 고풍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여기 남아서 해설사 하세요. 다 옷을 입으셨는데 맨발 벗으셔서 발시렵 겨울에는 발시렵 아니에요. 저게 저 발가락 양말이 저 때부터 나왔습니다. 아 역시 백제인이라는 하십니다. 저 엄마가 못 이기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보원사지라고 하는 곳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늘 방송하면서 이제 정치인들하고 이런저런 인연을 맺는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방송할 때는 사실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따로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미고 여러분들하고 기행을 하거나 지자체 투어를 하면은 이제 어느 지역인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그 마의 삼존불 보러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서산이지 맞아 서산 태안 지역구는 성일종이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성일종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으면 이제 와서 차 한잔 했을 텐데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대신에 여기 제가 이제 삼존불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 그럼 그거 보시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보원사라는 그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제가 주지선님께 전화로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차 한잔 얻어 마시고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 스님은 지금 옆에 그 예산의 수덕사로 가셨다고 그러고 이제 출토하셨고 그래서 또 그 스님이 우리 보살님한테 일단의 무리들이 오니까 잘 먹여 보내라 그러셨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수박과 예, 아이스커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이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좀 예, 설명해 주시면 하고 모셨어요. 네, 예, 보원사 여기 전 처음인데 네. 어떤 곳이에요? 보원사가 어떤 곳이었어요? 보원사지가 지금 사적 3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987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보원사지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보물을 찾을 때 보통 숨겨놓고 찾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보물이 다 눈에 보여요. 어허. 석조물들이 다 보물이에요. 저기 있는 저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큰 곳이어서 도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예전에 이제 87년도에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폐허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0여 년을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네. 발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파편들이 석조물이 나타난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자리였구나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충청도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 간성미술관의 차은수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유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말상종불도 네. 언제 조성이 됐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렇죠. 백제인이 만들었다는 네. 정도 백제는. 네. 그래서 그걸 간성 이제 차은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600년대. 6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추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게 600년대 백제 후기에 만들어졌다면 네. 그 정도로 조성할 수 있으려면 이 주변에 굉장히 큰 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보면 굉장히 좁은 골목을 막 오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여기 와봐도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야 여기는 이 삼국지의 호로곡 같은 호로곡 그렇죠. 이 뒤쪽으로 가면 덕산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덕산이 그 덕산 온천 있는 네. 그 예산 수덕사로 가는 그 골목 길목인데 거기가 저 윤봉길 의사 생가가 있는 네. 곳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바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공주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남영근 묘가 있죠. 예, 남영근 저기 예. 대원군의 아버지. 후선 예. 대원군이 아버지 묘를 이장하면서까지 이대에 걸쳐서 천자가 난 길을 찾았잖아요. 그 길이 어디냐면 명당 여기 이 길로 가면 7km 가면 네. 가야사지를 불태우고 아버지 이장한 곳이 여기에요. 이 가야산 안에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여기가 가야산이에요? 네. 저 합천에 그쵸. 있는 가야산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건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거를 한문으로 하면 상왕이 돼요. 코끼리 상 금교왕. 그래서 가야라고 하면 아, 이건 불교와 관련되어 있구나. 아, 제가 가야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부산에. 그렇군요. 아니, 아, 부산. 그럼 거기도. 그쵸, 네. 왜냐면, 가야, 그때의 가야는, 가야국에 있는 가야인 거잖아요. 가야라고 하는 게 불교와 관련되는 곳이고, 합천가야산이 먼저 생겼는지, 내포가야산이 먼저 그래,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여기, 우리 이제 대원 사지를 봐도,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고 짐작이 되는데, 우리 저, 한 1,000명쯤 살았을 거다? 스님들이 네, 1,000명이. 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 저기 보시면 저기 승탑이 있죠. 네. 저 승탑은 어느 분의 것이냐면 탐문 스님이라고 하는 고려 광종의 스승이었던 네. 탐문 스님의 이 비예요. 네. 그 비문에 보면 저 탐문 스님이 975년도에 여기를 내려오셨을 때 천여명의 스님들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천여명이 있었구나를 알고 그 일대 스님들 다 모았던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들이 예. 이 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예. 2007년도에 절터를 찾아봤어요. 어, 그랬더니 80여 개의 절터를 찾은 거예요. 이 가야산 안에. 아, 가야산 안에? 우리 보원사지는 여기 있거든요. 그 일대에 이렇게 80여 개의 절터가 네.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가야산 안에는 배감? 그러면 제 추정이 맞네. 여기 보원사에 천여 명이 아니고 이 일대에 가야산에서 그렇죠. 예, 흩어져 수행하던 네, 스님들이 네. 전부 결집했네. 네. 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km 반경 내에 100여 개의 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아하. 이제 기록들이 있고, 그 가야산 안에 보원사가. 한가운데? 아니요. 북쪽이죠. 총림의 역할을 총림의 했거든요. 역할. 그리고 가야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아. 왜냐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계단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계단이라고 알겠어요. 하는 거는 스님들 예. 수계하는 지금은 통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계는 거기 가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림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보원사가 이제 그 이 가야산 일대에
그 말사들의 총림 역할을 하면서 개도 주고 했던 본부다. 네. 알겠어요. 근데 아까 호로병 찾았어요? 호로고? 예. 네, 사마이를 유인했던 분입니까? 예, 예, 본명이? 그래서 예, 사마이가 호로곡에서 거의 죽게 그렇죠. 됐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사마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서 공명이 아 하늘이 촉이 아니라 위의 편이구나라고 한탄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지형이 좁은 골목을 이렇게 쭉 그 협곡이죠. 이게 내려오면 갑자기 넓어지는 이 공간이 있어. 여기는 이제 호로병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호로곡이야. 이쪽까지 유인을 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유인하려면 이 제갈공명 쪽에 장수가 나가서 딱딱하다가 지는 듯이 해갖고 또 후퇴하고. 그래서 사마이가 워낙 의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야 저거 일부러 지는 거야.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을 해서 간신히 이제 여기 함정에 빠뜨려 놓고 양쪽을 막고 화공을 해본 위에서 돌을 무너뜨리고 막 이제 저 기름을 던지고 그리고 화공을 해. 불을 태워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지금 비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저 사마이의 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구나 한탄하면서 살려줘 보냈다 이건데 여기 지형이 그런 지형이다 이거죠. 실제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들어올 때는 예, 차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어요. 좁은 길을 차 하고 한 1.1km 넘죠? 1km. 그 정도로 쭉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넓은 터가 그리고 스님 1000명이 여기서 살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저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네. 덕산에서 공주 쪽으로 네. 지금 이게 지금 복원 작업 중인가요? 발굴 작업 중인가요? 발굴은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비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절을 세우거나 그럴 계획은 않고요. 없고요. 그냥 이 상태가 네. 어느 정도 정돈이 끝난 상태네요. 네. 저 밑에 이제 마의 삼전부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던데 네. 그분들 중에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이? 많지 않죠.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세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일부러 안 알리시는 거예요? 많이 오면 귀찮아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네. 여기부터 이제 1km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예. 0.9, 900m 안에라고 이렇게 표시를 900m라고 했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예. 백화점 세일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2,990원. 저 우리 아미고도 처음에 2,990원 했어. 좀 많이들 와서 보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좋네요. 이게 이 상태가 1차 발굴이 끝나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상태니까 오셔서 보시는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거니까 이 설명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살님 여기 카페 직접 운영하시는가요? 저희 카페는 무료인 거였고요. 누구나 와서 차를 드실 수 있게. 아 그렇구나. 무인.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자동 완전 자동이 어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드립으로 저희들이 해서 드릴 수밖에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마시고 그리고 이 설명서 예, 듣고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 저 옆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금은 이렇게 잔디밭으로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오시는 순간에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죠. 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잔디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성의원님께서는 철학 정원을 꾸미시려고 하세요. 어떤 철학을 담느냐 하면 네. 이 가야산은 우리나라에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네. 근데 원효 스님의 얘기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문화인 거잖아요. 뭐 해골바가지의 전설이라는데 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보는 게 다 달라지니까 네. 근데 이 가야산 안에는 원효굴이 있어요. 아 원효굴? 네 원효암 터도 있고 아하, 그리고 의상스님의 의상굴도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보원사가 이 화엄 십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의상스님이 화엄학을 대가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설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가 화엄 십찰이었다면 여기는 화엄하게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만나는 지점은 이곳이다. 아.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그 철학과 의상 스님의 이 화엄 철학을 같이 묶어서 여기를 철학 정원을 만들게 되면 하고 주장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성의원님께서는 야 그거 너무 좋은 발상이다. 그래요. 예. 철학 정원.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뭐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원효암 그건 어디쯤 있어요? 여기 이 산에 원효
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북쪽에 있잖아요. 네. 이 남쪽으로 가면 원효봉이 보여요. 아, 그래요? 가장 큰 곳이 이제 성문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문봉 바로 옆에 원효봉이 있어요. 거기에 해골이 있나요? 해골은 지금은 없죠. 해골을 네. 갖다 놓으셔야 되겠네요. 원효암은 있잖아요, 지금. 원효암은 있어요. 있잖아요. 원효암에는 네. 해골이 있나요? 아, 해골은 모르겠는데. 아니, 해골이 필요하다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저기 저 원효 대사님 지팡이는 있어요. 구석에. 구석에? 네. 예, 예. 거기에 의상 대사의 그, 지팡이가 아니죠? 난 원효 대사님 의상 대사님 같아요. 의상 대사님. 예, 그 지팡이 그쪽 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은행 나무가 돼가지고. 그 은행 네, 그건 의상 대사예요. 우리 박재환 본부장님이 늘 좋은데 0.2% 부족하죠. 아니 그래도 거기까지 가신 게 어디야? 근데 여기 이제 이 골짜기 따라서 쫙 끝까지 중간쯤에 가면은 굴이 있어요. 그 굴 이름이 구랑굴이에요. 뭐 그 아내가 뭐 좋은 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뭐가 좋은 거? 우리 몰라. 난 어. 애들 데리고 들어갔다가. 어. 그 길을 잃어가지고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백제가 이제 660년에 망하잖아요. 백제가 망하면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왕이 거기서 피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왕골이라고 그래요. 네. 네. 저기 회원님 이 데리고 사시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맨날 같이 다니시나 했더니 혼자 밖에 내보내지 못하시네. 이 제가 어렸을 때 참 진짜 개구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 이제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무언가는 내세워가지고 무게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 개심사 있는데 그 골짜기 거기서 자랄 때 이 산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아,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예,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동네 내 또래의 애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진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끝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일 큰 봉우리, 네. 예, 거기까지 갔어요. 성문봉? 예. 근데 거기서 밑에 보니까 동네들이 있더라고. 네, 그 가야산 성문봉에 올라가시면 여기가 내포 지역이잖아요. 내포라는 표현은 안내자에다가 포구포자거든요. 내륙 깊숙이 포구에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떻게 포구에 형성됐지 생각하는데 성문봉에 올라가면 정말 느껴지는 게 아산만 쫙 보이죠? 서해안에 저 가로림만 쫙 보이죠? 내포가 정말 아, 이 지역이 내포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성문봉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면은요. 네. 거기에 진짜 바다에서 나는 네. 갈대가 거기다 나요. 아하. 갈대. 네. 그리고 거기에 바위가 있거든요. 네. 그 큰 바위. 큰 바위에 굴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걸 굴뻐각이라고 그래요. 아, 굴뻐각이 거기 진짜 붙어 있어요. 아, 그게 아, 이제 따개비가 네, 아. 사람 손이 안 닿는 데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인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였다. 그렇지.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모르죠. 아, 그렇지. 거기까지. 네, 더 나가면 곤란해. 네. 자, 일단 융기된 걸로.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뭐 표시를 해놓고 오는데 네. 뭘 표시했어요? 오줌 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그게 내 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건 너무 아니 그렇지 개지 개. 아니 열대 살짜리 아 열대 살도 아니야. 열대 살이 아니지. 열 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게 개지. 예, 김선희님이 아주 멋있게 이 보원사지 해설해 주셨는데 많이들 오시면 좋겠네요. 저 마의 석불까지 오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거기 저 파전 판다고 거기 주저앉지 마시고 한 1km만 아 0.9km 네. 0.9km만 더 들어오세요. 그리고 차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차로 오셔가지고 이 보원사지 앞에 딱 세우시면 공짜 커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냥 드시고 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너무 고맙다 하시면은 어딘가에다가 그냥 돈 놔두고 가시면 돼요. 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들 여기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뭔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럼 바로 옆에, 예, 종무소. 네. 바로 옆에 종무소
절처럼 안 보이지만 절입니다. 네, 종모서가 있으니까 거기 김선임, 김선임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이 나서 해주십니다. 네. 자, 우리 고정TV 시청자들께 여기 보원사지 와달라고 한 말씀 마무리 한 인사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성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기 보원사는 사실 굉장히 컸던 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특히 고성국TV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 저 고성국TV를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박재현 본부장님하고 또 여러 우리 아미고님들, 또 천안의 유원년 본부장님 내내 함께 하셨는데, 서산 아미고 기행 우리끼리 하니까 더 재밌네. 앞으로 이런 아미고 기행 더 자주 하겠습니다. 서산 기행은 여기 보원사지에서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